추석날입니다. 9월 29일. 어우, 아, 저쪽에 노을이 예쁘네요. 여기는 경남 남해.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같이 보시죠. 기분이 아주 좋으셨대요. 네, 남해 교차로. 저기 교통섬에 할아버지랑 손자 둘이, 아, 손을 잡고 가네요. 손 들고, 아이고, 인사를 하네. 야, 네. 허허. 아니, 요렇게 가다가 앞차는 그냥 가요. 근데 나는 일단 봤죠. 그래서 당연히 보행자로 해서 내가 멈춰야 되죠. 그러면서 뒤에도 봤었는데 혹시 뒤 바짝 따라온 차가 있나 없나. 예, 근데 뒤에도 차가 없어서 딱 멈췄더니 속도를 줄이니까, 예. 그리고 굿뻑, 굿뻑. 아주 기분이 좋으셨답니다. 너무나 당연한데도, 예. 차가 멈추는 당연하죠. 근데 다른 차는 다 그냥 갔는데 멈춰 주시니까 저 어린 그 학생들이 꾸뻑. 예, 추석 연휴의 두 번째죠. 두 번째 날 추석 날입니다. 29일. 로또를 사 갖고 돌아오시던 길이었대. 로또. 로또 복권을 사 갖고 돌아오시는데 할아버지랑 손자 두 명이 보여서 네, 미리 속도를 줄였습니다. 네. 1차로에도 차가 없었고요. 제가 속도를 줄이니까 네, 손자들이 네, 손 들고 가다가 인사를 하네요. 그 전에 로또 사러 읍내 시장 입구에서도 또 횡단하려던 커플에게 멈춰주니까 인사를 받으셨대요. 하루에 두 번씩이나 인사를 받아봅니다. 로또 꼭 당첨되십시오.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. 변호사님, 제발 도와주세요.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복귀 위반 사고,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.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?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.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